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입방뚜 20분 복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building 위주로 가겠습니다. 건물을 나타내는 단어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은 건물, residence가 있겠습니다. residence. 누가 지었다고? 내가 지었어. 내 지. 내가 지은 건물, residence. residence 할게요. residence는 이제 그러니까 공간 같은 거죠. 주택이나 관저 같은 거 조금 삐까번쩍한 겁니다. 내가 지은 거. 작년에 내가 지었어. 내 지. 내가 지었지. residence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residence.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도 보시면은 호텔 같은 데 가시면은 레지던스라고 해서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별관으로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레지던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은 건물 레지, 그러니까 이걸 내지로 외울게요. 레지던스. 내가 지은 건물 레지던스입니다. 내가 살려고 지은 이 관저는 작년에 내가 지었어. 레지던스죠. 그 다음에 빌딩에 빌딩. 빌딩은 건물 되겠습니다. 건물 아시죠? 그냥 빌딩. 건물. So building 어디서 나왔어요? build 짓다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레고 블록 같은 거 짓는 것도 build Lego blocks 하거든요. build Lego blocks. So building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단어가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써주시기 바랍니다. accommodation인데요. 써주세요. accommodation 이건 숙박 시설 같은 거죠. 여러분 코모도 아시죠? 코모도. 코모도 보러 어디 가야 돼? 코모도를 보러 accommodation 숙박시설에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뭐 있어요? 첫 번째 residence, 두 번째 building, 세 번째 accommodation.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residence 내가 지은 건물 residence, 그 다음에 지은 건물 building,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 있는 거 accommodation, 코모도 어카모로 하면 돼요. 코모도예요. 코모도 accommodation 코모도에 가서 숙박시설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residential facility죠. residential facility was built last year. 저 this가 빠졌네 여기. 그지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this residential facility was built last year. 이렇게 하면 돼. 이 뭐야? 거주 레지던셜이 레지던스의 뭡니까? 형용사예요. 레지던셜 거주라는 뜻입니다. 거주. 그러니까 레지던스 아까 관저였죠. 관저 빌딩 똑같습니다. 레지던셜 퍼실리티. 그래서 퍼실리티도 있어요. 퍼실리티 아우 실러리가 예뻐. 이 실러리 누가 사냐? 이 건물엔 누가 살아? 이름이 누구야? 실러리. 예뻐 실러리. 퍼실러리. 예뻐 실러리예요. 퍼실러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뻐 실러리. 이 건물에 사는 얘는 예뻐. 이름이 뭐야? 실러리. 그래서 퍼실러리. So, this residential facility was built last year. 이 건물은 작년에 지어졌다. 자, 숙박시설 뭐라 했지 아까? accommodation. 코모도였지, 코모도. accommodation. 그래서 이 거주용 숙박시설은 작년에 지었다면 this residential accommodation. 자, 이 거주용 빌딩은 this residential building이었고 그냥 공간은 뭐였지? residence였고 건물 또 뭐 있다? 예뻐 셀러리. 걔 이름 뭐야? 이름 셀러리야, 셀러리. 퍼셀러리에서 퍼셀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셜 퍼셀러리 되고요. 스트럭처예요. 스트럭처. 이게 트럭이죠. 트럭. 스트럭처. 구조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 하면 this structure was built last year. This structure was built last year. 자, 꼬칼콘인데 structure 구조물인데 트럭이 와서 쳤어. 그래서 스트럭처 이렇게 해볼게. 스트럭처. So this residential structure was built last year. So 트럭이 와서 쳤어. 스쳐도 사망인데 스트럭. 스트럭처. 구조물을 스트럭처가 꽝 친 거지.
구조물을 스트럭처가 꽝 찼어. 그래서 이 빌딩 한 뭐다? 첫 번째 레지던스. 두 번째 뭐야? 빌딩. 세 번째 뭐야? 세 번째 퍼실러리. 예, 퍼실러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카모데이션. 코모도에 가면 있지? 어카모데이션. 어카모데이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스트도 친다야. 그래서 this residence or structure was built last year. 똑같습니다. 이 거주용 건물 구조물은 작년에 지어졌다가 되겠고요. structure. 그다음에 construct 똑같아요. construct 똑같죠. 붙었죠. construction 하면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struction에 꽃갈콘 struck. 그래서 construction. 그래서 꽃갈콘 구조물을 짓는 거야. 그래서 construction. can 꽃갈콘이니까 struction. Struction이야. Struction. 근데 트럭이 뭐라고? Struck이 뭐라? Struck이 구조물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앞에다 칸만 붙이면 돼. Construction. Construction이죠. 그래서 Construction. 칸에다가 Struck을 붙였죠. 그래서 Construction. Construction 똑같이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은 작년에 지어졌어. This residential construction. 뭐라? 여기 동의어. 자, 첫 번째. 스트럭처 똑같아. 스트럭처 똑같고, 뭐라? 레지던스. 내가 지었어. 레지던스. 그 다음에 실러리가 사는 집이지. 실러리 뭐야? 예뻐. 퍼실러리. 그 다음에 스트럭처. 코모도 사는 거지. 어코모데이션이었고, 스트럭처 대 컨스트럭션. construction 똑같아. structure였지 아까는. structure. 그 다음에 structure. structure. So construct가 짓답니다. structure. 그래서 뭐라? residence, facility, accommodation, construction, structure. 똑같이 다 무슨 뜻이야? 다 짓답니다. 자, residence에 뭐가? 형용사는 뭐라고? residential가 똑같이 어떻게 돼? 레지가 붙으면 내가 지은 거다. 거주용이 되겠습니다. 레지가 붙으면 다 내가 지은 거다. 거주용 되겠어. 그 다음에 complex예요. complex는 단지야. 단지. 이렇게 complex 여러 개 있지요. 주거지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사람들이 뭐 모여 사는 데 있잖아. 우리 뭐가 심하다 그래? complex가 심하다. 그래서 this residential complex 하면 이게 뭐야?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주거 집중지역? 집중지역. 여러 개가 복잡하게 있으면 컴플렉스야. 그래서 이렇게 주거가 많이 있는 거 동네에도 되겠어요. 그래서 레지던셜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컴플렉스 단지. 주거 단지요. 그 다음에 컴파운드가 있어요. 컴파운드. 여러분 컴파운드 뭐예요? 여러분 엄마가 뭐야? 집에서 쓰고 있는 이렇게 된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뭐야? 파우더. 이렇게 파우더 가지고 얼굴에다가 화장할 때 쓰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컴파운드라고 그래. 컴파운드. 이걸 컴파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컴파운드는 뭐냐면은 대부분 뭐야?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이거나 담장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데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사는 데야? 이런 데. 좀 특별한 사람 사는 데. 그런 데를 컴파운드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대사관 사람들 막 사는데, 아니 외국인 특정 거주 지역 이런 데를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컴파운드. So this residential compound was built last year. 누구를 위해서? For foreigners. Yeah, foreigners.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거? Foreigners를 위해서 지어진 거. Foreigners. So compound. 약간 둘러쌌잖아, 그지? 컴파운드도 마찬가지. 둘러쌌지. 분 있는 데가. 그래서 compound. This residential compound was built last year for foreigners. Yeah. 물론 Foreigners가 사는 데를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 Complex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차이점이 뭐냐? Complex는 여러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데고, Compound는 꼭 뭐야? 이렇게 둘러쌓는 게 있어야 돼. Fence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야 돼. Fence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지 그거를 Compound라고 부른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mmunity야. Community. 이게 한국말로 하는 동네야. 동네.
동네 아니면 마을 공동체가 돼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마을회관 있지. 마을회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겠어? Community Center야. 이 커뮤니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서로 출근하다라는 뜻이야. 커뮤트. 그래서 커뮤트가 사람이 출근하다거든요. 함께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뭐라고 그래? 커뮤니티야.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가 출근하다야. 우리 영화 알지? 영화 커뮤터. 커뮤터 봤더니 뭐야? 코밑에 뭐가 있네. 그래서 커뮤터. 커뮤터. 그래서 코밑에 뭐가 있는 사람들. 코밑에 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야. 코밑에 다 뭐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다 뭐다? 커뮤터다. 커뮤터. 그래서 코밑에 뭐가 있어? 그래서 커뮤터. 커뮤터가 같이 사는 거 뭐라? 커뮤니티. 그래서 이게 영화가 출근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 같이 출근하는 사람. 커뮤터. 컴퓨터. 영화 컴퓨터야. 출근하는 사람.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데 커뮤니티야. 그래서 이 공동체는 작년에 지어졌다. 그럼 this community was built last year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펜스가 지어진 공동체는 뭐라? 컴파운드. 컴파운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의 공동체는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작년에 지어졌다와 이 마을은 작년에 지어졌다를 한번 다시 한번 다 해볼게요. 이 거주용 건물은 작년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was built야. was built last year 이렇게 쓰고, 이제 앞에다가 this를 붙이고, this를 붙이고 여기다가 주거용 건물이니까 residential을 일단 쓰겠습니다. residential 쓰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this residence가 있고요. 두 번째 this residential building이 있었죠? this residential building이 있었고, 그 다음에 building 말고 뭐 있었다? accommodation, 코모도에 사는 거지. accommodation, 숙박시설이다 이거는. this accommodation 있었고, 실러리가 사는 집이 있지. 누구 실러리 어때? 예뻐 했어. 뭐야? 예뻐. facility가 있었어요. facility. 그 다음에 같이 모여 사는 게 세 가지가 있다지. 그지? 같이 모여 사는 첫 번째 뭐야? 집중지역 residential complex. 그 다음에 모여 사는 것도 뭐 있었지? 엄마가 쓰는 거 compound가 있었고, 출근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는 community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esidence, building, accommodation, facility, complex, compound, community. 여기까지가 오늘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 지역은, 건물은 작년에 지어졌어요. building, accommodation, facility, residence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거 단지는 complex, compound, community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자, this residential complex, 그죠? residential complex. 아, construction을 빼먹었네. 그냥 construction. structure하고 construction을 빼먹었네요. 일곱 가지니까. structure, construction. This residential complex was, 어떻게 하러? 지어졌다. constructed last year. This housing structure, 이 housing structure는, 구조물은 built by a foreigner. His name is John. John has built so many residential complexes and foreign compounds in Incheon. But he does not have his own residential facility in Korea. He lives in a temporary housing structure nearby a rich community. 지역이죠? 지역사회. Community. But he plans to move into a foreign residence next year가 되겠습니다. 다시 해석할게요. 자, this residential 뭐는? 뭐였죠? This residential complex인가요? 그죠? This residential complex. 이 주거용 단지는 작년에
constructed, 지어졌습니다. This housing, 이 housing 구조물은 struck, 저는 was built by a foreigner에 의해서, 외국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his name은 John이에요. He has built so many residential, 뭐야? 집중 거주 지역을 졌어요. Complexes를 졌어요. And foreign, 사람들이 사는 철창지인 거죠. 철창지인데, compounds를 만들었어요. 어디에? 인천에다가, 국제도시 인천에 만들었대요. But he does not have his own residential. 뭐가 없어? 자기가 사는 실러리랑 같이 살 수 있는 건물이 없대요. Facility in Korea. 그래서 he lives in a temporary housing. Housing, temporary가 뭐죠? Temporary? 일시적이냐. 일시적인,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일시적으로 막 지은 가건물이지. 구조물에 살합니다. Structure. Temporary housing, housing structure는 이제, 뭐야. 가건물입니다. 가건물. 가건물에 산다. Temporary housing structure에 산대. 이 부자가. Nearby 어디? Nearby 어디? 어떤 사람? 부자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 동네. 동네니까 뭐야? Community 산대요. But he plans to 뭐야? 이사 가기로 했대. Move into 이사 가다야. 이사 가기로 계획했대. 어디로? Foreign 외국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이죠. 레지 관사. 레지 던스로 이사 가기를 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안에 내용 아시고 나서 한 번 더 어떻게? 이렇게 눈 감고 전체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넣으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좀 더 쉽게 단어를 외울 수 있겠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 안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